오순명이고요. 이제 벌써 해외편 7화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모인 김에 셋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보순명 3명이서 한 적은 첫화 때, 그게 봄비 때. 끝이었나요? 예, 봄비가 처음이자 아. 마지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저희가 셋이 만났던 게 셋이서 같이 한게 아마 그때 이후로는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아의 발라드나 귀여운 모습을 최대한 차지하고 뭐 약간 뭐 부제목으로는 여자아이돌 팬은 연상 맞습니다. 예, 와우. 맞고 걸크러시하고 좀 강한 여성상이 이제 돋보이게 드러나는 그런 보아의 곡 해외편으로 해서 이번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진짜 잘 나왔네요. 뭐요 이거? 옛날부터 쓰던 거잖아 해외편에서. 이 노란색은 안 바꾸고 싶은 거야? 어쩔 수 없어. 상징 색깔이 노란색이라. 자, 뒤에 화면에 좀 이런 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공식 질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요? 힙합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신가요? 네? 아, 한국인 아닙니다. 모릅니다. 좋습니다. 작곡은 다나카 나오라는 일본 작곡가 분께서 진행을 해주셨고, 이제 그 작사의 카토켄. 다나카 나오는 이곡 전에도 이제 버즈맨님의 뭐 약간 발라드스러운 노래, 제가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전 앨범에서 아마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까지, 이제 그 곡도 제가 버즈맨이 언젠간 갖고 올 겁니다. 바로 갖고 오진 않을 거고, 그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도 이제 작곡을 해주셨고, 이분은 뭐 이제 지드래곤 아니면 뭐 코다쿠미. 애프터스쿨 걸출한 그룹들하고 이제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신 일본의 좀 유명한 작곡가시고요. 그 다음에 카토켄님 같은 경우는 작사를 담당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토켄님이 일단 사진은 없고요. 좀 활동을 요즘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작사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카토켄님이 지드래곤하고 이제 지드래곤 곡을 좀 작사를 좀몇 곡을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애프터스쿨하고 코다쿠미 작곡은 맞습니다. 다나카 나오님께서 진행하셨던 곡 중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보아 선배님의 이번 일본 정규 4집곡입니다 저뭐 앨범 커버만 봐도 일본 4집 커버는 아니고 수록되어 있는 사진인데, 그 점은 이제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좋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영상입니다. 콘서트 라이브 영상이에요. 이게 조금 그 오래된 영상이라서, 이 노래가 2006년에 나와가지고 그맘때쯤 했던 영상이라서 음질이나 화질이 안 좋을 수 있는 점은 참고는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갖고 온 노래는 보아 선배님의 일본 정규 4집 아웃그로우. 앨범 타이틀명이 아웃그로우인데요. 이곡 이름 역시 아웃그로우고, 부제목은 아마 레디 버터플라이가 맞을 겁니다. 2006년 2월 15일날 발매된 보아의 일본 정규 4집 아웃그로우의 타이틀곡이고요. 이 앨범으로 보아는 한국인 최초로 오리콘 차트 5연속 1위, 그 1위라는 대기록도 달성을 했고, 보아의 또 일본 데뷔 5주년 때 기념비적인 의미도 있는 앨범입니다. 보아의 일본 활동에서 가장 이미지, 캐릭터적으로 변화가 큰 앨범이었다. 이때 좀 충격 많이 받았었어요. 기존 보아 팬들도 그렇고. 왜냐면은 저 때가 19살이에요. 저게 19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거 갖고 오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혹시? 19살이 지금 저렇게 하는 여자 가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솔로로 했을 때? 여자 그룹은 뭐 없어요. 없고. 없잖아. 그냥 그래서 부제목으로 여자애도 팬은 영상이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저런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정도밖에 없었어요. 보아의 일본 활동에서 가장 이미지적으로 변화가 컸던 게 무슨 소리냐면,
1집하고 2집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발렌티 그리고 뭐 리슨 투 마이 하트 이런 이미지. 리슨 투 마이 하트도 좀 여전사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거는 이제 소녀 여전사 같은 느낌이었고 이제 성인 직전 앨범이기 때문에 이제 좀 관능적인 미, 좀 섹시한 미를 좀 많이 가미를 하셨죠. 그래서 춤추시는 것도 보면 굉장히 좀 관능적인 미가 좀 느껴지는 좀 원래 버거 선배님은 리슨 투 마이 하트부터 발렌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3집 타이틀곡은 제가 알기로 일본 3집 타이틀곡은 제가 알기로 그 댄스곡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발라드스러운 노래로 3집 타이틀곡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면 제가 일본 3집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맘때쯤부터 이제 좀 원래 보아즈미 제가 춤에서는 좀 직선미가 좀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좀 곡선미를 좀 가미한 일본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좀 그전부터 그랬었는데 강한 여성상 이제 여성이 뿜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를 이제 걸크러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걸크러쉬 하면서도 여성의 섹시함도 가미된 부분을 보아스럽게 이제 수준 높은 안무와 라이브로 잘 표현한 곡으로 생각한다. 저 때도 아마 저게 아마 쇼케이스 형식의 무대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엠넷에서 그때 그 뮤직비디오 그때 이제 엠넷 K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이었죠. 그때는 이제 네. 현재 마마가 네. 근데 그때도 나와서 이 노래 했었고 그 후에 2007년에 메이드 인 20 콘서트 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한 번에 핸드마이크 들고 라이브를 하신 적이 있었고요. 이건 라이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AR을 좀 이제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래도 라이브로 소환을 하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준 높은 안무와 라이브를 잘 표현한 곡으로 생각이 되고 왜냐면 음질이 너무 깨져요. 그 영상들이 아까 들어보니까 이 장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J-POP 스타일의 댄스곡이지만은 이 좀 스케일이 큽니다. 그 스트링 사운드가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간주 부분에 아마 2절 끝나고 나서 거기서 좀 스트링 사운드가 좀 확 튀어나오고 그 전에도 근데 조금씩 계속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전에 J-POP 스타일의 댄스곡에서 좀 시도하지 않았던 좀 드물게 시도했던 하더라도 좀 뭔가 그 당시를 풍미했던 여자 솔로 가수들 뭐 아무로나미나 코다쿠미나 뭐 하마사케 엘미나 제가 하마사케 엘미나 진짜 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분들의 곡에서는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또 보아 선배님이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J-POP스럽지만 또 그렇게 안 느껴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저는 받았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완성도도 높고 노래적으로도 좀 짜임새가 있게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 1년 전이 1년도 아니야 한 반년 전이 이제 보여줬던 비슷한 시기 보여줬던 댄스곡이 걸선다 그리고 후속곡 모토 그 대표 적인 댄스곡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색깔의 걸크러쉬를 느낄 수 있어서 걸스노타보고 많이 다르잖아요. 네. 봤을 때 네. 그런 색깔을 느낄 수 있어서 보아의 댄스곡에서도 역시나 다채로움을 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댄스 가수라고 해서 내가 댄스 가수 보통 이제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댄스 여자 솔로 가수들도 보면은 뭐 아이비나 뭐 이런 에일리나 이런 분들도 보면은 항상 그분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보아 선배님은 이분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색깔 뭐 하나 딱 꼽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잘하니까 이런 색깔도 있고 걸스노타 같은 것도 있고 또 마이네임 같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 딱 꼽기가 어려워. 다른 분들은 조금 꼽기가 쉬워요. 그래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잘할 수 있는 거. 에일리는 뭐 파워 댄스라고 생각하고 해 저는. 아이비는 약간 뮤지컬스러움이 요즘에 들어가서 그렇지. 옛날에는 굉장히 섹시한 댄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좀 틀에 박힌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 좀 그런 면이 없어요. 보아의 가성 이게 역시 이것도 가성이에요. 이게 거의 가성입니다. 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가성부터 시작해. 깜짝 놀랐어요. 음이 높은 가성부터 네. 시작해 좀 약간 무서워요. 네. 네,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예요. 마냥 이쁘지만 이쁘기만 하지 않고 원래 보아의 가성하면 제가 이쁜 가성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런 곡도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런 좀 날카롭고 무섭고 이런 면을 뿜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물론 마이네임이 좀 그런 모습이 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좀 섹시한 가성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이후로 네. 걸스온탑 때는 저는 솔직히 진성이 특화된 노래를 생각하고 저는 그 이후로 좀 느낄 수 있던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저 당시 이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 그랬었는데 네. 이때 이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 좀 이 노래 듣고 울었나요? 아니 우는 게 아니고 좀 약간 보아에 대해서 좀 많이 무서워졌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좀 무서워졌어요. 그 전까지 이런 이미지 좀 아니었거든.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좀 두려워졌어요. 이분이 과연 어떤 색깔을 앞으로 보여줄지 그 당시에 제가 그 나이 때도 그 생각을 좀 했었을 정도로 좀 충격이 컸던 노래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한 번씩 해주시죠. 일단은 곡적으로 되게 락키한 게 많아서 인트로부터 깜짝 놀랐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스트릿 사운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리듬이 좀 빠른 템포인 것도 있지만 이게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 풍경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추격신처럼 스트릿 라인이 계속 트라라 하면은 이게 사람이 되게 조급해지고 무섭어지고 당겨지는 느낌이 받거든요. 그런 걸 잘 거기에다가 그런 반주가 나오는데 보컬이 뭐 가성이 아니거나 그냥 저음으로 그냥 벌스처럼 깔았으면 어? 뭐지?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극단적으로 가성을 쓰므로써 뭔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되게 쫓기는 듯한
그 맞아요. 추격신에 제가 추격당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생기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표현했다는 거에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춤적인 거는 그 전부터도 항상 잘하셨어가지고 다른 종류의 춤이구나는 제가 춤을 몰라도 그래도 좀 알 수 있을 정도는 느껴가지고 그리고 가성 가성 역시 아까 말했듯이 헨도님이 뭐 이쁜 가성이 아닌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가성도 좋아하지만 색다른 가성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곡적으로는 스팅의 사운드에 맞춰오는 그게 제일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노래가 저 부연 한마디만 하자면 이 노래 기승전결 딱히 없어요. 결로 시작해서 결로 끝나. 계속 푸시된 느낌. 결로 시작해서 결로 끝나거든요. 그게 조급함을 더 보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강하게 나와요. 공격적인 노래네요. 맞아요. 네. 어그레시브하고 일단은 그 스트링 사운드 말씀하셔서 추격전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거 딱 그 생각 안 왔어요. 게임할 때 시간 없을 때 타임어택 부금 같은 거 빨리 깨야 될 것 같아. 1분 안에 깨기 1분 안에 약간 뭔가 빨리 깨야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조급한 느낌이 저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로 시작해서 결로 끝난다는 말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후렴 부분 그러니까 전 그 벌스 말고 후렴 부분에서 가성과 진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뭔가 좀 가성이 색깔이 강하지만 뭐 이게 믹스 보이스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 이건 가성이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진성도 몇 번 쓰이긴 한 것 같아요. 진성도 중간에 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고 무대 퍼포먼스도 근데 이제 속도감 있는 무대 퍼포먼스 안에 구성은 알차게 댄서들과 호흡도 잘 딱 그 섹션 맞추는 부분도 있고 동선 위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하면서 그때 당시 19살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렇게 못하죠. 누가 19살이 그렇죠. 지금 19살은 지금 저기 독서실 갔고 지금 저기 수능특 강판 했지.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도 못해. 그 19살 나이에 자기 장점이 뭔지 알고 그 자기 탁성인 장점을 제대로 살려서 가성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PR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항상 과해야 된다. 약간 세계 작곡가들의 약간 공통점이 많이 있는가 봐요. 네. 어쨌든 결과는 약간 이 생각이에요.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과하게 해보고 그 중에서 하나 얻어버리는 거 저기 괜찮은 거 하는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노래가 다 듣는 노래가 더 과한가 이런 거 싶기도 하고 이건 옛날 노래인데 근데 되게 오래된 옛날 노래도 치고 옛날 노래 치고 되게 과하네요. 그 미돌님 말씀이 맞는 게 시작부터 다 때려넣었어요. 맞아요. 진짜 계속 때려넣다가 또 추가되는 또 때려넣음이 있고 또 추가되는 브릿지 살짝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때려넣고 해서 다 때려넣었는데 결국엔 괜찮다. 그래서 되게 공격적인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더 약간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공격적인 음악이 본인 취향이에요? 아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약간 이런 거 실험적 약간 실험적인 거 맞지 이때 당시에는 좀 실험적인 음악이네. 맞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 내도 제가 봤을 때 지금에도 충분히 실험적인 음악 같고요. 네.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가성 했는데 안 그래도 가성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왜냐면 가성이 매력적인 가수라고 누추이 귀에 이제 때려봤어요. 저 그래서 가성만 기다려요. 보안의 노래 들을 때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냥 처음부터 가성을 때려버리니까 존나 높아요. 그리고 이게 좀 많이 높아요 이 노래가 보아 노래 중에서. 그런데 몸을 이렇게 격렬하게 흔든 와중에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 흐트러졌지만 그렇게 티가 안 났다는 거죠. 아, 라이브는 아닙니다 이거. 아 그래요? 이 모델은 라이브는 아니에요. 저 어떻게 저렇게 춤추면서 라이브를 해요. 저건 사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AR 깐 거. 사람이 아니네. AR 깔았어요 이건. AR이든 라이브든 그래 뭐가 중요해요. 이건 나도 그리고 어차피 하실 거 아니에요 라이브. 그리고 이 노래는 나는 그리고 퍼포먼스 보라고 가져온 거긴 해요. 솔직히 음원보다는. 그래서 아웃그로 타이틀곡이죠. 네. 아웃그로라는 사집 제목이 아웃그로죠. 네. 저... 그 옆에 맞네요. 그 옆에 부제로 Ready to Butterfly. 네. 왜 나비? 네.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비 맞아요. 나비의 좀 느낌도 잘 표현했다. 좀 거칠고 반항아적인 이미지가 강한 나비의 이미지를 좀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스맨 해외편 7화 마무리하겠고요. 네. 이 노래 개인적으로 최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요즘 보아가 좀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레이티스트 색깔도 살짝 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레이티스트도 되게 공격적인 음원이고 맞아요. 공격적.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되게 전진배치 느낌이 약간 이것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레이티스트의 매운맛 버전인데 라고 딱 그런 느낌. 그레이티스트가 그레이티스트는 기승전결이 있어. 좀 기승전결이 있고 대중적이고 멜로디 라인도 확실히 착 챙겼는데 이거는 멜로디 라인보다는 분위기로 압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스트링이 이렇게 급박하게 흐르는 노래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센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따라단 따라단 그 낮은 스트링이 네. 그것도 되게 공격적인 음원이거든요. 그것도 기승전결이 있죠. 근데 이건 결결결결이지만 그거랑 또 같이 들어보시는 것도 이런 공격적인 뭔가 오늘 나 공격적이고 싶다. 오늘 뭔가 내가 롤 채팅 칠 준비가 돼 있다. 나 오늘 약속 시간 늦었다. 오늘 네. 거의 안 듣고 네. 오셨어요 오늘. 네? 늦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뜰려고 티키타카 한 겁니다. 네네. 티키타카 아니에요. 티잖아요. 얘가 티키 아닌가요 그냥? 티키? 칼을 못했잖아. 잘 받아주셨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최강 콘서트에서 이 노래 안 한 지 한 10년 넘었어요 지금. 가능하실까요 콘서트에서? 근데 네. 기억 못할걸요. 이런 노래를. 아니 근데 뭐 기억이야. 뭐 기억을 하시겠죠. 아니 저기 타이틀곡인데 기억을 네. 못해요. 타이틀곡은 아, 기억하지. 타이틀곡은 기억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 립싱크죠 상관없어요. 이 정도 퍼포먼스 립싱크 해야죠. 저 저걸 어떻게 라이브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제 한국편 8화에서는 네. 순서가 네? 공격적인 건가요, 그것도? 아니 좀 유명한 노래 갖고 올 거예요. 아마 알 것 같아요, 둘 다 들어보면. 아 이 노래 들어봤어요. 할 곡을 아마 갖고 올 것 같은데 아마 장한량이랑 한국편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 노래 취향은 미도리는 개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그거 저랑 하죠. 음원 완성도가 되게 높은 노래. 그럼 저랑 하죠. 제 보아 최애곡 탑 3. 그럼 저랑 하죠. 예, 안에 들어간 노래. 이 사람이랑 하죠. 저랑 하죠. 아무나 하십시오. 가시죠. 앞으로는 네. 해외편보다 한국편이 좀 셀 거예요. 오히려 걸크러쉬한 모습은 좀 보아나 한국에서 많이 보여주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